안녕하십니까. 먹돌이 백성화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렬입니다. 자, 오늘 저녁은 그 어머니가 지금 해주셨는데 같이 조림이 이 동생 성렬이하고 막둥이 성주하고 이렇게 갈치 잡아갖고 왔다고. 갈치 조림입니다. 그리고 무김치, 배추김치. 우리 집은 항상 깨하고 이 밤 채가시 해가지고 이게 썰어는 어머니가. 그리고 요즘 딴 콩, 이게 맛있는 콩이 엄청 맛있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콩을 너무 많이 넣었네. 콩 진짜 많이 넣었다. 성출이 형, 두 분 잘라니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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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갈치 어떻게 잡았냐고 물어보면 뭐 낚시로 잡을지 뭐 그렇게 할 거야? 성주가 거 좀 닫았고, 어? 나는 성출이 형 그 접시 하나만, 큰 거 하나 주던데. 어, 갈치 좀 빼다고. 형, 먹어. 자, 먹어. 이건 뭐 빼다고 필요 없구만 뭐. 형은 필요 없지. 쟤 많으니까 막 형. 나는 그래도 큰 뼈는. 아, 큰 거 있까니? 풀치잖아, 풀치. 풀치. 나는. 아, 맛있네. 나는 여기 포항 가가지고 큰 놈 한번 잡아봤네. 얼마나 컸간지 큰 놈 잡았어. 손바닥은 이렇게 넓어. 이렇게 생겨. 오지? 그 오지라고 그래요. 이 네 개면 사지, 삼지. 두지 반은 풀지. 이렇게 큰디. 그럼 아, 목닭급이 너무 컸는데? 그지. 큰 거 한 마리 10만 원 가는데? 그놈 잡았지. 갖고 딴 사람 줬어. 나를 주지.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. 그 한 마리로 퍼지면 그 한 마리도 몇 명이 더 먹어.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, 파인더니. 야, 크구만. 작은 응? 것도 아니구만. 엄마. 그. 밭에 무가 큰 것이 있어가지고, 그, 키운 거야. 맛있네. 하나는 뽑아서 먹고, 그 다음에 와서 냉겨가지고 그 놈으로 이게 같이 졸이는 거지? 이게 단무지 형이거든. 엄마가 그러더라고. 동산 먹을래? 맛있네. 이게 아니 좋지. 이건 뭐 말할 것이 없지. 시장에서 한 갈치는 이렇게 안 부드러. 그러지. 와, 멸치 대가를 때밀어 먹는데 그냥 입안에서 그냥 녹아버려. 멸치 대가파? 응. 어디까지? 이거 대가파요. 갈치. 갈치 대가파. 아, 갈치. 역시 너 알면서 안 물어봤어. 진짜요? 나는 잘 몰라파인데. 아, 내가 왜 멸치 대가파이라고 찍었니? 갈치 대가파이 그냥 없어져 버려. 깨미랑은. 소망에도 후회함 좀 질리지 마. 근데 목이 안 났잖아. 아니 목소리를 계속 올리려고 산천초목을 다 흔들어보려고 하면 막 산이 흔들리더만. 그게 다 형 때문에 그랬었구만. 소리 질려면 소가 이제 막 찾아봐. 그거 송아치 여기 물 주는 데 그거 이제 여기 전기 연결해야요. 그 물통 물이 갈아요. 그 새로 해놓은 걸로, 그런 걸로. 썩어 죽이려면 그 미꾸라지 그런 거 생선 조그마한 것들이 걸려가지고 몇 번을 지금. 아유. 낚시는 잘 뺐지?
뺐어. 아, 낙지라고 그래. 낙지 바느질이라고 해야지. 참나, 갈치를 멸치라고 그래. 또. 다 알아들어. 낙지를 왜 뺐지, 그나 그래. 나는 그거 지금 소 축사 얘기 원래 그 고기 잡으면서 낚시 그거 잘 뺐지 그 소리로 들었어. 형 먹어봐 맛있어. 아 산삼보다 낫다고 안 그려 동삼. 우와! 야, 진짜 오랫동안 나도 다 그 끓인 무는 아무것도 아니다. 응. 그냥 녹아버리니. 근데 와, 순두부보다, 아니, 두부보다도 더 부드러워. 하나 더 먹어야지. 장난 아니야. 이거 끊어져 버려, 그냥. 이쪽은 접근금지. 아따 콩밥도 잘 먹네. 콩 많이 퍼졌어. 난 콩 좋아요. 나는 뺐는지. 콩은 약 안 좋지. 약 안 좋아하지. 통째리가. 옛날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콩을 빼고 드셨다고. 그게 밭에서 콩 안 줬지. 콩밥 안 먹으려고. 아, 그런 뜻이 있었구만. 근데 그 콩 메스콩이었는데? 아니, 그게 어쨌든 간에 콩을 잘 안 먹잖아. 너 밥? 청국장은 잘 먹잖아. 청장, 청국장은. 그게 그런 건 먹었니? 근데 메스콩 주셔야지. 반찬을 못 먹겠네. 아, 먹으면 되지, 왜 안 먹어? 맛있은 게. 헤헤이. 김치 한 번씩 먹어야지. 엄청 맛있네. 엄청 맛있어. 12월달이나 서리 올 줄 알았더니 빨리 와버리네. 조금 빨리 왔지, 여기는. 한 보름 빨리 왔는데, 보름. 응. 강원도. 강원도도 안 왔어. 응? 강원도도 안 왔다. 날씨 다 뜨더라고, 강원도. 보면 오늘 처음으로 볼 때. 그래요? 응. 아, 밥을 좀 더 먹어야 되나? 좀만 주라. 됐다. 됐어, 됐어. 먹을 때 먹어야지, 형. 갈치가, 어. 갈치가 요만해. 응? 그 접근금지라고 했는데? 근데 갈치가 요만타고. 가려면 문어 낚시 나가야 재밌지.
응? 갈라면 문어낚시나 해야지, 미친. 성주 간다고 했어. 언제? 응? 지금 문어 낚시철이냐? 문 열고 싹 들어갔대야. 간다고 그러던데? 괜찮지, 지금? 형, 우리 집을 나 군대 갔을 때 해줬는데 이거 군대 갔을 때 해줬냐 이거? 응, 나 그래? 응. 누가 나왔는데 바뀌었더라고. 아, 집이 그거 생각나나? 나 훈련소에서 나왔는데 그때 구정 전에 나왔는데 버스 내려갖고 내가 초딱집으로 가니까 막둥이랑 형 거기 집 아니여 그러더라고. 왜? 그랬더니 야 임마 우리 집도 물러간데 임마 내가 거기 집이 아니냐고냐 그랬더니 저희가 우리 집인데 왜 집이 아니냐고냐 그랬더니 형이 이사 왔어 그래. 이사 왔어. 나도 모르게 이사를 왔냐? 그때 나 중학교 2학년. 그랬더니 형 여기가 집이라고 여기가. 형 일로 와요.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. 그때 나 중학교 2학년. 너? 뭐 성주는 6학년? 나보고 집 이사 갈 때야. 이게 집도 지기는 지하지만 우리 형제들이 나이는 먹고 결혼을 안 하고 집이 쓰러지게 생겼던 게 집이라도 한번 지어보자 하고 쳤는데 전부 다 장가를 안 가는 거야. 그래도 속 터진다고 하는 거야 아버지가. 뭔 소리요. 엄마가 적어도 하늘에서 수컴장 떨어지고 해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엄마 집부터 지어줘야 되겠다고 해갖고 한 건데. 아니 이게 안 졌는데 아버지가 응? 자식들이 장가를 나이를 먹어도 안 가고 여자도 안 될 거고 그때 나이가 스물 몇 살 스물 그게 야 27인가 여섯 26 뭐가 집 줄 때? 응 집 줄 때 형 스물 그때 여기 나 여기 왔는데 우리 친구가 전화가 왔어. 니네 집 놀러 가도 되냐고. 은계로 우리 엄마가 뭘 하는 말 뭐냐? 네 여자친구냐? 얼른 오라고 그래요. 그래요. 엄마 친구야. 그러면 내가 1등이네. 좀 더 먹어. 두 공기나 먹었어. 이따 또 그 호박 부친 게 먹어요. 아 호박전? 어 그리고 와 호박전 끝내주는데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지금 밑에서 수육도 지고 계셔 아마. 아 끓이고 있어. 왜? 드시고 계실지도 몰라. 수육 돼지고기 수육 그것도 먹어야지. 돼지고기 한 달에 사왔냐? 아니 앞다리살? 앞다리살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사오래 속이 좀 지랄하다고 항상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저희 아버지는요 아 이거 속이 지랄하다고 고기를 고기는. 드시면 속이 좋아지나 봐요. 그래가지고 속이 안 좋으면 고기를 사오래요 맨날. 고기 먹고 싶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한 것 같아. 아니요 그게 그거예요 내가 보기에는. 그래? 형 입이 너무 빨갛네. 누구? 괜찮아? 물드시를 가까스 한데 일주일에 앞다리 하나씩 사면 돼. 일주일에 앞다리 지금 냉동실에도 앞다리 있어. 근데 미안하다 돼지들아 얼려놔가지고 우리가 많이 먹는다.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 고기를 좋아하셔. 아이 잘 먹었네. 아이 오늘 저녁
그 갈치조림 무도 그냥 바로 캐갖고 갈치도 그냥 바로 잡아온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해가지고 맛있게 동생들하고 저녁 맛있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또 감기 조심하십시오. 행복하세요. 형 맛있게 글도 맛있네.